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대안서 평가 1 적용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플랫폼 구축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라고 기술하고요. 제안서 평가 원칙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제안사들이 모두 알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 원칙이 너무나 이렇게 베일이 쌓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제안사들도 좀 당혹스럽겠죠. 우리가 어떠한 기술력이 있는데 어떤 평가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힘이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사들이 납득할 만한 제안서 평가 원칙을 세워서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기술하면 제안사들도 거기에 맞게끔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 규정을 기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서 평가 2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발주 업체에 당사 내부 기본 규정 방침을 따라 평가합니다. 기술평가, 가격평가, 종합평가 등으로 나눠 당사의 기술평가단에서 평가합니다. 라고 기술하는데요. 결국은 회사 내부 규정이죠. 내부 규정에 맞춰서 한다.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면, 또 플랫폼에 대한 가격적인 면, 두 개를 합쳐 또 추가적인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서 당사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에서 평가한다라고 기술해야 되는데 좀 더 자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상세하게 될 수도 있고 기술 평가단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서 평가 세 번째 협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해서 1위 업체와 합의를 하는데요. 선정 결과는 전화든 서면이든 이메일로도 통보하고 할 수 있고요. 선정이 안 된 미선정 제안 업체들은 이제 통보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여기에 선정 결과에 대해서 더 객관적인 내부에 대한 점수 수가 있죠. A, B, C, D 이런 업체에서 1등, 2등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선정 결과 보고서도 작성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의 신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협상 방법은 무조건 1위와 한다. 1위가 상의할 경우는 2위로 할지 아니면 다시 이 제안을 할지 그거는 회사 내부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